자, 다음은 일간 스포츠의 우리 서지수 기자께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어요. 감독님은 바람의 화원에서 여화공의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으십니다. 유사한 소재를 또한번 맡게 되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아까 답변을 좀한것 같긴 한데요. 그때 다 표현하지 못한 그림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이번 드라마에서 마저 풀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그럼 원 없이 좀 예, 이번에 진짜 펼쳐보는. 예. 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나올 정도로 입에서. 예, 원 없이 했습니다. 예, 뭐 죽기 전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작품에서 우리 유정 씨가 함께 했었잖아요. 유정 씨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정 씨, 여화공이라는 소재를 봤을 때 바람의 화원 속 문근영 배우가 맡았던 신윤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김유정이 그려낼 여화공, 홍청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감독님께서 그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우선은 홍청기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어떤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재능이라기보다는 본인도 모르는 천재성을 띄우고 있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함께 얘기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또 작가님과 그리고 두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청기가 어떤 특출난 재능을 가지면서 화공으로서의 이제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한눈에 딱 청기의 그런 재능을 어떻게 표현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나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또 굉장히 촬영을 하면서도 많이 함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감독님. 네, 작가님하고 뭐 배우하고 그리고 화가 선생님도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작가님 통해서 대본에 반영이 많이 됐죠. 초반에 홍청기를 소개할 때이 친구는 그냥 사물을 보고만 그리는 게 아니라 사물을 보면 뭔가 이렇게 상상을 떠올려서 그뭐 본질을 꿰뚫어 본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걸그 기운을 담는다 그러죠. 그림에 이제 그런 화가다. 그래서 신령한 화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각오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유정 씨. 이제 화공하면, 화가 하면 홍청기가 떠오를 것 같은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고요. 저 그림 굉장히 잘 그립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홍청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가 선생님의 사무실을 계속 찾아갔었고, 또 어떤 손 제스처나 이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서 촬영에 임했었는데,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제 활동하시는 화가분들 또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림들 그리고 화공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었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본인 입으로 말하기엔 쑥스러울 수 있지만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요. 워낙에 그 연예계 금손으로도 유명하고 이미 지금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유정 씨가 열심히 그림을 연습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보고 왔는데 조류를 어쩜 그렇게 잘 그립니까? 거의 조류대가. 그리고 예, 화려도 꽃들도 너무 잘 그리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유정 씨. 그 이후로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작품을 통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정 씨가 그림을 배우고 연습했다면 우리 안효섭 배우는 거문고 연습을 또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일간 스포츠의 서지수 기자께서 거문고 처음 접하셨을 것 같은데 연습 어떠셨는지 질문 주셨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거문고라는 악기가 저한테 되게 생소한 악기였거든요. 제가 전에 뭐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악기를 어렸을 때좀 접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다른 방식의 악기였기 때문에
초반에 감을 익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이게 이 악기 자체가 악기를 검은 거를 대하는 자세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한의 악기고 그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표현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뭔가 내적으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그냥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이지만 정말 마음을 담고 있는 악기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고민이 깊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양명대군, 우리 공명 씨, 예술을 사랑하는 풍류객 양명대군 역할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도전했어요. 서예, 그림, 이거 다 배우신 거죠? 예. 아,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명대군이라는 캐릭터가 예술을 좋아하면서 시, 서, 화의 등의 3절이라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고 접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됐는데 제가 유정 씨처럼 화공이어서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리거나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양명대군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림에 대한 그런 평가와 그림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양명대군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좀 배웠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거나 이런 거를 배우진 않고 그림을 볼 때 어떤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배웠던 것 같고 서예 같은 경우는 직접 이번에 배우면서 정말 새로 접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집중하고 차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우리 그 공명 씨가 뭐 시라든지 서예 뭐 화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제 느낌은 그랬는데요. 저는 또 워낙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라든지 네네네 이번에 이제 서예의 그런 차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느끼면서 정말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공명 씨의 새로운 모습 작품을 통해서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곽시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들과는 달리 어둠의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게 긴장감을 불러넣는 그런 역할인데 원작에 비해서 굉장히 강조된 캐릭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캐릭터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셨고? 그 원작의 이런 이 주향대군이라는 게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인데 이제 그게 긴장감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죠. 아무래도 저 이 홍청기라는 드라마에서 가장 이제 어두움을 담고 있는 캐릭터가 주향대군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옷 입을 때도 혹은 이제 분장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손가락 하나의 제스처 뭐 혹은 이제 눈빛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공감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배우분들이 그 역에 이렇게 젖어 있다 보면 이렇게 그 속에 쏙 빠져 있다 보면 현생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막 묻어나기도 하잖아요. 옷을 나도 모르게 계속 어두운 색만 입는다라든지. 시향 씨는 어땠나요? 저는 뭐 옷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좀 그런 거진 않았는데 이제 촬영하러 이제 갈 때나 촬영 끝나고 집에 오면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이게 이미 다 쏟아서 이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또 없지 않아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그래서 네 많이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